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일주, 월별 갑자일주가 자축인묘 한 시간 하고, 묘친사오미, 저번 시간에 오미, 오늘은 이제 신유술해 해가지고 3시간 되는 거네. 그러니까 이제 갑자일주 오면서 이렇게 좀긴 맛이 있는데, 나는 이 육식갑자를 통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을 이 안에 다 담고 싶어. 응?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 공부하면, 뭐 격국도 공부해야 되고, 뭐, 오행, 뭐, 궁통도 공부해야 되고, 뭐, 많잖아, 공부할 게. 그러니까, 가능하면 이 육식갑자 안에, 육식기를 하니까, 그 안에 뭐, 최대한 내가 안한 것을, 이제, 빠짐없이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거야. 그러면 내 공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? 기존에 이제 그 청강이 있잖아요. 그거는 그냥 흘러가듯 봐도 돼 이제. 응? 명리라는 것도 뭐 이제 뭐 불교 공부라는 것도 뭐든지 뭔가를 배우는 거는 머리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. 머리 좋다고 해가지고, 물론 빨리 배울 수는 있지. 근데 장기전으로 가면 꼭 머리가 좋은 사람이, 잘하는 건 아니야. 이 공부라는 것도 그렇고, 일도 그렇잖아요. 음식을 만드는 거라든지, 뭐, 어떤 일을 하더라도, 그러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짬밥이야. 오래 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, 인간의 기능 중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다고. 머리만 있는 줄 알아요. 아니잖아요. 육감이 다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머리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야. 그렇잖아. 굉장히 어리석은 거잖아. 여섯 개의 이 육감으로 다 그걸 받아들여야 유리한 거지. 이 머리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. 그러니까 그게 착각하는 거야, 착각. 여러분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인간이야. 그걸 이제 반야심경에는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야. 응? 전도몽상. 그 우리 인간이 착각하는 동물이야.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세요? 응? 내가 나를 모르는 거. 내가 나를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놀라운 일이야. 이제 청담스님, 옛날에 청담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. 자기를 모르는 게 가장 놀라운 일인데. 놀랍다는 거는 미처 내가 생각 못 하다가 뭔가 하나 탁 꼽으면 아우 놀래라 이러는 거잖아. 그 놀라운 중에 가장 큰 놀라움이 자기를 모르는 거. 착각하는 거지.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니 얼마나 착각을 하면서 살겠냐 이거지.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공부도 사실은 이 명리 공부가 나를 아는 공부란 말이야. 내가 그동안 몰랐던 나를 아는 공부예요. 그냥 딱그 종국에는 그래. 그런 거니까 한 번에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가랭이 찢어지는 거야. 에? 가랭이 찢어지는 거라고. 그러니까 그것도 무리한 거고.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. 저산 올라가는데 막 뛰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.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? 뛰어서 올라가면. 당연히 지치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런 속도 조절을 제일 즐겁게 산행을 하는 거는 여유를 두고, 주변 광경도 보면서 한 발짝, 한 발짝 올라가는 거야. 그게 어쩌면 그게 인생이다. 자꾸 그 정상에서 빨리 가야지, 빨리 가야지 하면은 그 가는 동안에
동안 그 현재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다. 이런 겁니다. 그래서, 육식갑자의 일주론에 내가 가진, 모든, 지식을, 그 완벽하진 않겠지. 근데, 그래도 내가 지난 그 강의를 7, 8년간 이제 강의를 해왔던 노하우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 강의를 하면서, 아, 미처 이제 못했던 거라든지, 내가, 요런 점은 좀 잘못된 거라든지, 내 빠진 거라든지,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이유로 이제 육식갑자를 강의를 하는 거야. 뭐 이 안에 뭐 오행 상생상극부터 시작해가지고, 뭐 조우부터 시작해서, 뭐 한난조습부터 시작해가지고, 우리가, 내 강의는 조금 차별화된 게 뭐냐면, 연월일시, 그 다음에 음권, 양권, 심리학, 요 세 개야. 뭐 기존에 있는 뭐 책이라든지 뭐 이런 이론들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내 강의 속에는 그 세 가지가 가장 큰 큰이 아니라 뭐 다른 거지. 남들의 이제 기존 역학하고는 좀 다른 어떤 아주 다르진 않죠. 근데 이제 그 사주를 접근하는 방법에서 좀 내만의 이제 그 개성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다.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 공부도 마음 공부예요. 마음 공부. 그 뭐 누가 얘기했는데 뭐 어디 용원대 있어? 용원대 가가지고 사주 공부 하러 갔는데 이제 그 아줌마가 이제 대답 이제 얘기하기를. 이제 지금까지 고생 많았네. 네? 앞으로는 참, 네. 이제 고생 끝났으니까, 열심히 살면 되겠네. 상담이 그거야. 네? 그런 상담을 해줬다. 내가 옆에서 딱 들으면 그 아줌마는 진짜 고수인 거야.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,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러거든. 맨날 뭐 내년이 어쩌고, 뭐 신살이 어떠느니, 너 팔자가 뭐. 그런 얘기만. 그 얘기하면 뭔 도움이 있냐고. 진짜 그 사람이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그게 진짜 상담이 되는 거잖아요. 예, 그러니까, 어떤 이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,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. 네? 네,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. 괜히 그 기존 이론에 가가지고 지금 뭐 유튜브도 그렇잖아요.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운을 논하는 공부를 한다. 안타까운 거야, 안타까운 거야. 그러니까 운을 논하는 게 아니라 삶을 논해야지. 내 인생을 논해야지. 나의 행복을 논해야지. 그런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자꾸 이게, 주변에 대한 그, 지금까지 그 명리학에 대한 인식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.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,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든 우리는, 나를 아는 공부를 하는 거다. 그러니까 나를 아는 공부가, 결국은 남을 상담하고 이해하고 이 사주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이 그게 남을 알, 결국은 남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 이거지. 나를 알려고 했던 거다. 이런 단계까지 와야 돼. 아직 안 왔더라도 가다 보면 와.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. 그러니까 가능하면 힘 빼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. 힘 주고 공부하면 힘들어. 왜 힘 주면서 공부하냐고. 힘 빼고 공부해라.
강의도 그런 강의를 이제 점점 하는 거야. 막 억지적인 강의가 아니라, 응? 허다가 뭐 시간 늦으면 말고.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할 거니까.